언니랑 채은 언니 와서 아니, 또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생긴 거야? 불편하게 하지 않아? 어, 완전 넓은 카페 구석에서 바보 놀았어. 바보 같이 이야기. 그래서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빼면 감기 걸렸을 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거 왜 회사 거지 그럼? 여기 뒤통수랑 네? 뒷목 네. 여기를 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으로 네. 이렇게 쬐어주거나 네. 뜨거운 베개를 베고 자거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뺄 수 있는 게 좀 다 샤워기로 뜨거운 물로 여기를 계속 이렇게 지식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여기가 모니터랑 이쪽에 어? 연결되거든. 모니터랑 컴퓨터. 아, 나는 그거 그래. 이거 뭔데? 야 그거 카메라야. 카메라. 아 안 돼? 뽑으면 안 되지? 그 옆에 거 쓰세요. 이거 그럼 컴퓨터. 여기가 이렇게 호흡기가 호흡기가 얼어버리는 게 뭔데? 이렇게 호흡기가 그 호흡기가 안 하는 게 문제잖아. 저기 실효폰이랑 아니 이거 하라고 했지? 아니 여기를 열은 없지? 네. 콧물 나온 거지 지금? 네. 지금 어제 자면서 막 엄청 이러다가 지금 괜찮은데 아 나올 필요 없다 아 뭐 안 먹어 뭐 하시 나 이걸 꽉 써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사서 아 이거 안 갖고 왔어요 지금 미리복이지? 네 누나 아 누나? 네 패션이에요 개껌? 설마요 그냥 개껌 같은데? 개껌 아니에요 목도리? 응? 목도리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 청바지 워싱이 오빠 이거 잘 쓸게요 저한테 딱 맞는 거 같아요 핑크색도 줄까?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게 제 취향이에요 불렀어 왜 남아요? 왜 이렇게 남아? 너 남아 아니 손 작은 애가 누구 있지? 저 지금 안에 히트텍 들고 왔어요 오늘 덥지 않아? 오늘 완전 더워요 아니에요 같이 오신 분은 누구야? 아, 스타일리스트 언니인데 아. 샵에서 만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셔서 같이 왔어요. 아, 진짜? 네. 그냥 와서 구경하셔도 돼요. 진짜 몇 년째 감기 안 걸리고 있는데 신기하다. 어. 왜 그러지? 꼭 환절기에는 한 번씩은 걸렸었는데 어? 그래요? 응. 안 걸렸구나. 이거 어? 지금 우리 방 내 목소리 들려요? 아니 지금 안 켰지? 아. 켰네. 들려요? 켰다고? 켜놓고 갔어. 어? 들린다! 어? 아까부터 몰랐다. 켜져 있었나 봐. 아 그래 아까. 그건 몰랐다. 여러분 소희가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스키는 아니고 그지? 네. 후맹맹이 소리. 목 기침나? 네. 저 그거 먹었어요 주신 거. 아직도 있어? 네. 아직 안 켰죠? 켜놓고 갔더라고. 언제 몰라. 아까 뭐야? 피디님이 켰어 할 때부터 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봤어요, 피디님? 어? 났어? 네. 나 어제 봤어. 아 그래요? 응. 아니. 잘 봤어. 또 정확한 말 모르고 썼네. 여러분 저는 몇 년째 감기를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옮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소희가 감기 걸린 걸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딱 필요한 아이템을 어? 되게 예쁘다. 잘 어울린다.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성인 중에는 거의 없는데 이거는 기본 선물이고 이거는 모니터
집중 모니터 선물. 꼴뚜기 같다. 귀마개도 써보래. 꼴뚜기라뇨. 그럴까요? 여기 있어. 알겠습니다. 신문이요. 잘 어울린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인데, 따뜻한 날인데, 감기가 걸리겠네요. 거예요, 네, 그것도 따야겠다. 감기 걸려, 감기 걸렸네. 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크게 말하면 목소리 똑같습니다. 전혀 안 똑같은데? 아닌가? 어, 나 커피 가져오지 않았나? 가루 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내가 커피 안 들었나? 커피 놓고 왔나? 아니 전 상품 소개가 약간 소리가 네. 퀄리티가 안 좋아가지고 네. 뭐 이게 좀 세팅이 잘 안 돼 있었나 본데 아. 소리가 좀 예. 레코딩이 잘 안 돼가지고 새로 달라고 그랬는데 네. 오늘 녹 끝나고 한번 컨디션을 보고 네.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4 3 2 1 아유. 네. 안녕하세요. 3월 11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버즈의 겁쟁이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 겁쟁이 노래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에 나온 내용이었고요. 그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코너에 소개될 만한 사연을 겪은 분들 신세한탄하면서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불러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울면서 부른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라디오에서 봄 노래가 나오려고 하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불안불안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겨울보다 어째 더 쓸쓸하고 이런 게 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채팅창에 아싸들은 노래방 안 간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노래방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노래방 분위기, 노래방 뭔가 스타일 이런 거 참 불편한 스타일이고 잘 안 가요. 1차 끝나고 이렇게 노래방 가자 이러면 난 집 이런 식으로 스타일인데 아무튼 그래도 구경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뭐 한 10분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6시 대장님 외우죠? 지난주에 새 단장을 마친 코너입니다. 팽디 김소혜 DJ가 저 대신 진행하는 팽텐 곧 시작하고요. 얼마나 발전하고 보완됐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 나왔나? 아직? 네, 여기까지 안 나왔어. 진짜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근데. 따뜻해요. 눈이 풀려있대. 자, 슬슬 마이크 좀. 아니. 자. 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조금만 더. 아, 안녕하세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하루 종일 신나는 일 하나 없었다고요? 오늘따라 신발끈도 자꾸 풀리고 지하철에선 내 앞사람만 안 내리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꿀꿀했다면 어서오세요. 여러분의 비타민 행복충전소 팽텐으로요.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펭귄들의 행복버튼 팽텐의 DJ 김수희입니다. 코너찍이 베러버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팽디 코맹맹 소리가 나네요. 네. 아, 감기인가요? 네, 감기에 갑자기 걸렸습니다. 아, 코팽팽이라고 풀고 시작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아, 아무튼 오늘 게스트 김혜경 씨 오랜만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성량 얼마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성량 하나에 얼마예요? 네. 어, 만 원이요. 만 원이요? 왜 이렇게 바가지 씌워? 네. 아, 제가 그 평창 올림픽 그 기념품 샵에서 네. 네. 모니터를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하나 사드렸는데 오늘 감기 걸린 몸 상태랑 딱 어울리는 아 너무 좋아요. 따뜻한가요? 네. 네. 완전 제 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성인에게 어울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만 아, 역시 소혜 씨니까 소화를 할 수 있네요. 네. 귀돌이도 나중에 한번 네. 어, 더 따뜻해지기 전에 한번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기 때문에 어, 다음 주도 감기에 걸려있을 예정이라면서요. 네, 다음 어. 주까지 아마 갈 것 네, 같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소혜 씨가 한번 감기 걸리면 2주 동안 고생합니다. 네. 어쨌든 아, 네. 배텐 때 외에는 싹 낫기 바랍니다. 아, 예. 빨리 낫겠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네. 김현진님, 팽디 며칠 전에 청아양과 밥 먹던데 맛있었나요? 혹시 그 밥은 베디카드로 먹은 건가요? 어, 제가 진짜 오랜만에 우리 청아 언니를 만났어요. 네네. 언제 만날까 하다가 그냥 내일 만날래? 해서 그럽시다 하고 만났거든요. 어. 그래서 언니가 그때 막 엄청 맛있는 와플, 막 빵 이런 거 사주고 막 카페에서 막 음료 사주고 막 다 사주셨어요. 어. 아, 그렇게 그 트여 있는 곳이었나요? 그런 데서 도킹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보시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날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넓은 곳이었어서 오히려 넓은 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제가 사실 그때 어, 청취자 동시 접속자 기록을 세운 두 분이라서 아~ 그때 원래 밥을 사드려야 되는데 어, 두 분만 못 사드렸어요. 네. 기록 세운 분들 중에서는. 예. 얼른 먹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말이지. 카드라도 드릴 테니까 언제 두 분이 만나게 되면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어, 청하 씨가 본인 SNS에 우리 해 사랑해 하트 하트 너무 너무 응원해 언니가 많이 많이 기도해 제가 읽으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다정한 메시지를 남겼던데. 네. 자, 코맹맹이 소리로 영상 편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청하 언니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는 제가 맛있는 걸 사도록 할게요. 언니, 우리 고기 먹기로 한 약속 있지 않았죠? 다음엔 다 같이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웁시다. 사랑합니다, 언니. 예. 네, 강덕순인 줄. 아, 리부케. 이거 심파극인가요? 하신 분 있고. 아, 너무 80년대 드라마에 그 일일 드라마 있죠. 이산가족의 느낌. 맞습니다. 아, 아역배우 말투도 났고요.
자, 아, 팽텐이 지난주에 세단장을 했는데 코너가 어땠습니까? 마음에 드는 코너가 뭐가 있었나요? 저요? 저는 편의점을 털어란가? 먹는 코너? 네, 너무 좋아요. 알았어요. 네. 오늘도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편털에서 먹고 싶은 메뉴 혹시 여러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고 알쓸팽잡에서 소개하고 싶은 정보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팽디도 제보해 주셔도 되고요. 네, 저도 한번 많이 보겠습니다. 몸 관리 때문에 이거 못 먹는데 네, 방송을 핑계로 이거 좀 먹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 네, 꼭 편의점이어야 되나요? 편의점 벗어나도 되나요? 네, 씁쓸한 표정을 짓네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코너 시작하죠. 네, 본격 팽디 야자 타임. 어느새 성인이 된 저 팽디의 맞춤 코너입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네.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따끔하게 한 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릴 건데요. 팽디에게 듣고 싶은 일침이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로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나이를 꼭 써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그래야 제맛입니다, 이게. 자,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한테 한방 일침하고 시작했는데 그걸 어디서 봤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는데 네. 모두가 네. 궁금해하는 거니까 수희 씨는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저도 공개할 게 없어요. 네. 야, 인터넷에서 지금 한 주 동안 꽤 유명해졌다고. 그래서 누구냐? 다들 물어보고 소혜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게 훨씬 더 많죠. 아니 이러시면은 다 오해하시잖아요. 뭐 왜요? 대체 뭐가요? 감기 걸려서 얘기하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자, 가봅시다. 도윤경님 나이 39세입니다. 운동 빡세게 해서 운동 열심히 해서 6kg 뺐는데 5개월 만에 또 요요가 왔어요. 정신 차리게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6kg를 빼셨는데 5개월 만에 또 요요가 온 거면 이게 먹는 걸로 빼진 않으셨나 봐요. 운동으로만 빼신 건가 봐요. 그렇죠. 아니요. 운동도 했겠지만 네. 6kg을 빼려면 네. 사실 식이요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90%가 식이요법이다. 맞죠. 네. 5개월 만에 5개월 동안 먹으신 거죠? 그렇죠. 5개월 동안 많이 드셨나 보네요. 자, 팽디의 일침. 윤경아! 그건 건강한 거다. 같이 빼자. 본인도 좀 쪘다 이 얘기입니까? 네. 아, 본인 찐 거 인정합니까? 네, 저 많이 쪘습니다. 저희는 모르겠는데. 제 볼이 늘어났어요. 볼살이? 네. 항상 제가 그 팽디 얼굴 지름을 체크하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이제 동글동글한 얼굴형이라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뜬금 자진 신고를 했는데 배디만 하겠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빠졌어요. 저는 빼면 또 싹 빠지는 스타일이라. 근데 옛날 네. 영상 보면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어입니다. 얼굴이 완전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아, 그때 턱선에 손댄 배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뭐였고요. 안 물어봤다고 하신 분 있고. 자, 도윤경님 힘내시고요. 박형우님, 충성! 저는 28세,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 육군 중위입니다. 서울 교대를 나와서 이제 곧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군대 2년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1도 모르겠어요. 하나, 바른말 고운말 사용해라. 착한 생각해라. 둘, 교육 관련 책 한 달에 한 권은 읽어라. 셋, 발음 연습, 발성 연습하자. 일침 부탁합니다. 저희 나이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 개인정보를 굳이 이렇게, 실명과 함께 써주시면은 평생 따라다닐 수 있어요. 네, 금방 찾을 수 있는. 네. 자, 박형우 중위님께. 그럼 저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네, 하나 하고 뭐 어쩌고 해라 이런. 초등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진급하라고 하신 분 있어요? 말뚝박으란 얘기죠? 네. 자, 팽비의 일침. 하나, 꼭두각시춤을 배워라. 둘,
운동의 연습을 해라. 셋, 급식을 하라. 급식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급식을 많이 먹으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꼭두각시 춤을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추나요? 어, 당연하죠. 아, 그래요? 이거는? 네. 아. 저는 제가 꼭두각시 춤 초등학교 1학년 때 췄던 남자애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32년 전이지만 기억을 합니다. 아, 성도 기억해요. 박 씨였어요. 예. 아무튼. 아. 소희 씨는 몇 년 안 됐네요? 네. 어, 그럼 그 남자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저랑 친구입니다. 아직도? 네. 아, 동네 친구구나. 네, 동네 친구예요. 아, 멀리 가지 않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친구는 지금 소희 씨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하겠네요? 오, 잘 살고 있겠죠. 아, 그래요? 네. 아, 채팅창에 우린 누군가의 첫 꼭두각시 신랑 신부였다라고 자괴감을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배워놓으면 가르치는데 좋긴 하겠네요. 그죠? 네. 완전 좋죠. 통과 의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운동회 때 돋보이게. 네.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달리기를 하시고 피구를 하시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멋쟁이가 돼요. 일리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신체 능력이 압도적이니까 선생님들이 멋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운동회 때나 뭐 이렇게 돋보이는 분이 있으면은 확실히 기억이 많이 남고. 맞아요. 어,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점프력이 대단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오. 예, 진짜 점프력이 대단해서,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를 하는 거죠. 애국조회를 하면은 이제 저는 항상 맨 뒤에서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국조회 할 때 앞에 선생님들이 꼭 자기 반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키 높이를 점프를 하면서, 나! 나! 이러면서, 대성재! 이따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 공포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어, 그분의 공포감이. 오, 어, 아이들 위로 껑충껑충 뛰어오르면서, 맨 뒤에 있는 저를 봤다 이거죠. 꼭 그렇게. 네. 우와, 신기하다. 저희 때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아, 육군 중위 출신이니까 체력은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요즘 운동에 아웃소싱 준다고. 어? 그런가요? 응? 아, 몰랐네요. 네. 자, 아무튼, 어, 알았어요. 아, 별로 안 궁금한 거 네네. 아, 채팅창에 소학교 시절이냐고. 아, 소학교 없습니다. 자, 5580님, 27입니다. 요즘 일요일 밤에 미운 우리 새끼 보느라 자꾸 팽텐 본방사수를 깜빡하는데요. 팽텐 본방사 좀 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그니까요. 네. 지금 저희 형이 또 드라마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겹치는 시간에. 그거 예. 봤어요. 예. 네. 예. 그거.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영상. 저희 우리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여러분, 배텐에 집중해 주시고요. 네. 미운 우리 새끼도 우리 방송이지만, 네, 배텐에 집중해 주십시오. 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배텐 뿐입니다. 배텐 뿐입니다. 네. 성재형이 미운 오리잖아, 라고. 듣고요. 자, 일침 날려주세요. 5580. 5580! 손에 써놓자. 손에 뭐라고 써놔? 배텐? 네. 이거. 문신을 해주세요, 여러분. 문신. 일요일 밤엔 팽텐. 네. 그러시고. 제가 근데 일침을 다 날렸네요, 그죠? 저 지금.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팽텐입니다. 엄청 덥네요. 감기 걸렸는데. 땀이 나면 확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을 수 있어요. 자. 아, 이거. 어떻게, 노래 듣고 올까요? 하나 더? 네. 아, 이름을 안 써놔가지고. 일로 가야겠다. 장선우님. 네. 장선우님, 18살 평범한 고딩입니다. 학교에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입이 심심해서 간식을 매우 자주 사 먹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간식을 끊고 싶어요. 이건 딱 팽디랑 딱 맞는. 네, 저도 거예요? 완전 공감되는 얘기네요. 18살이면 2살 어린 건가요? 팽디보다? 네. 고2? 네. 그래요. 아니, 어디서 다니길래 이렇게 멀리 다닐까요? 보통 집 근처로 배정받는 거 아닌가요? 어, 네, 그렇죠. 특목고 학생인가? 근데 한 명씩 반에 한 명씩 진짜 멀리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인가? 배정 받고 이사 갔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선우 학생에게 1침. 선우야! 자자! 아, 한 시간 만이면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일 테니까 자라. 네. 아, 먹기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자라. 네. 진정한 일침이죠. 이게 간식이라는 게 버릇이 돼버리면 진짜 인생에서 불필요한 버릇이 되더라고요. 네. 자, 버스 안에서 자자 듣자고 하신 분 있는데요. 다른 노래 들을까요? 네. 아, 박원, 수지의 기다리지 말아요. 하, 이거. 이름 있는 사람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주하고 주신 길게 해도 돼요? 네? 그거 길게 해도 돼요. 아. 선우야 너 이렇게 하라라는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자 막 이렇게 아. 더 길게 해도 되고. 네. 근데 이게 짧으니까 더 민망해하는 거. 재밌는데? 시몬의 자자는 시몬의 짜짜입니다. 짜짜. 차차 국립국어원표기법에 의하면 차차죠. 차차 참브로타 인차기 세리아를 저희가 안 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이거 시옷지읒 그건가요? 이번엔 지읒치읒 논쟁까지. 이탈리아는 또 지읒치읒이 중요하거든. 독일어는 시옷지읒이 중요하십니다. 아... 자, 자, 딱 자. 배성재 텐 이북 네 지난번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은데 이번에 뭘 잘 안 먹은 것 같은데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 네. 코가 많이 막혀. 아 코 막혔을 때 뭐 일을 해야 되거나 해서 뭐 좀 코를 좀 뚫어야겠다. 네. 그러면 오트리빈 있잖아. 네. 그 오트리빈 코에 뿌리는 거 네. 그거는 3일 이상 쓰면 안 돼. 어. 그걸 모르고 계속 쓰는 사람도 있어.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독한 거라서 그거는 금지. 네. 정말 급할 때 나 지금 10분 뒤에 코를 뚫어야겠다 이럴 때만 한 번 쓴다고 생각하고 그거 말고 피지오머라고 있어. 피지오머 피지오머랑 네. 오트리빈 베이비 아. 이거는 그냥 시감수야. 그래서 네. 뿌려도 돼 그냥. 아. 그럼 뚫려요? 뚫리, 그니까 이거는 뻥 뚫리진 않는데, 그래도 코가 지금 건조하고 막 맹맹하잖아. 그때 좀 적셔주는 거지. 뭘, 아, 저도 중계할 때 이제 코가 뚫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폰 안 받았습니다. 살 될 것 같아요. 역시 코 전문가는 뭐야. 그리고 그 중간에 코 N이라고 있어. 코 N. 중간 정도는. 그거는 며칠 써도 되는 거. 코 N. 다 써보셨구나. 3일 이상 썼을 때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오트리빈? 3일 이상 썼었는데. 안 돼. 만성 비어있는 사람들 그거. 나 만성 비어있을 때 왜 그런 주의사항 안 나요? 나 일주일 동안 애용했는데. 일주일까지 괜찮나? 뭐 쓰는지도 몰랐는데. 관심이 없어. 아니, 보는 데서 이거 뿌리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도 지금 쓰지도 않은데, 미리 붙이겠네. 말로 듣는 리포트야? 너 쓰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 갑시다. 자, 갑시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여러분 주위에 독특한 캐릭터를 제보해주시면 저 팽디가 실감나게 연기해드리는 코너죠. 한입 사연, 한입 연기. 네, 아,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박현수님이 보내셨는데 코가 막히니까 신기하게 배성재가 배승재가 된다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배성재 아나운서님? 아니에요. 네. 근데 그동안 항상 배승재로 들렸어요. 네. 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박현수님의 사연 만나보죠. 방학 동안 학원을 다니다가 새 친구가 생겼습니다. 사적으로 놀 정도로 친해진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봐도 조금 독특합니다. 야, 성재, let's get it. 왔어? 예, 왔어. 소혜야, 안녕. 오늘은 끝나고 어디 갈까? 코인 노래방 어때? 오케이. 사실 약간 노래방은 좀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출출해서 뭐 좀 먹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약간 성재 노래를 들을 준비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 말대로 뭐 좀 먹자. 좋지. 어디 갈래? 샌드위치 먹을까? 그래. 제 친구 소혜는요, 항상 이렇게 수액이 넘쳐 흐릅니다. 노래도 힙합 음악만 듣더라고요. 낄 건 끼고 뺄 건 빼고 나만의 스타일. 소혜표 샌드위치 완성. 나 그냥 기본으로 대충 시켰는데 소혜야, 너 뭐 넣었어? 샌드위치 피클 빼고 소스 넣고 햄 추가하고 쿠키도 하나 사고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요. 그래 소혜야. 맛있겠다. 우리 어떻게 먹을까 이제? 야 체킷, 얼른 맛있게 먹어보자요. 콜라도 마시자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넣는데고는 다르게 색다르게 샌드위치 먹는 비트 위에 나가네. 더 빠르게 빨려 들어가 빠져버리는 내 쿠키. 말할 때마다 스웩이 넘쳐 흐르는 제 친구. 혼자서 랩을 하는 게 민망할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랩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코에서 지금 스웩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데. 스웩. 이거 필리버스터 같다고 지금. 저 진짜 어떡해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네. 치타, 소혜야, 랩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작가들이 MSG 너무 친 거 아닙니까? 박현수님이 정말 이렇게 보냈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거는 저도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어렵네요. 이 정도면 소혜 코 뚫리겠다고 있고, 소혜야 고생이 많다라고 좀 있습니다. 아무튼 팽디의 힙합 연기를 보고 싶었던 그런 사연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스웩이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랩을 이렇게 막 배틀로 하고 이런 분들을 이런 방송을 막 재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요즘 고등 래퍼 완전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랩 관련 음악 방송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엄청 인기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얘기할 때 이런 말투를 쓰는 분들이 혹시 있나? 있나요? 근데 랩 하시는 분들은 특유의 말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막 또박또박. 예. 그래요? 네. 약간. 아무튼 저에게는 너무 신문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빠르게 하는 건 가능한데 이게 그렇게 막 리듬을 타고 막 지어내면서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잘 들었고요. 다음 사연은 김정형님이 보내셨습니다. 뭐래? 24 대학생입니다. 대학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항상 도도하고 쿨하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척을 합니다. 소희야, 그 얘기 들었어? 철수랑 영희랑 사귄대. 우리 첫 시시 생겼어, 첫 시시. 그래?
난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둘이 눈빛을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그건 역시 사랑의 눈빛이었어. 어, 그래? 너 근데 지난주에는 철수랑 영희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랬잖아. 걱정하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너 지하철 6번 출구 앞에 그 우동집 알지? 그 거기 TV 나와가지고 완전 대박났잖아. 그 엄청 맛있대. 가볼래? 아, 그지? 당연히 알지. 난 거기 유명해지기 전에도 갔었어. 국물이 담백하고 시원하고 깊은 맛이 있는 게 심상치 않더니 이거. 이제 모두가 알아버렸구나. 하, 좋아. 가보자. 아, 내가 잘못 말했다. 그 6번 출구가 아니라 학교 정문 앞에 그 우동집 있잖아. 어. 네가 말한 데 어디야? 아, 내가 말한 데도 거기야. 너가 잘못 말한 거 알았는데 민망할까봐. 어? 내가 맞춰준 거야? 얼른 가볼까? 친구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만 해도 힘들게 찾아간 우동집이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가 또 난 이미 예상했어. 문 닫을 줄 알았어. 이렇게 인기가 급많아지면 재료도 부족해지는 게 뻔하지. 아휴. 재료가 다 소진돼서 문을 닫았나 보네. 그럴 줄 알았어. 앞으로는 점심시간에 오자고. 소야, 여기 어제부터 휴가라고 적혀있다. 놀러 가셨나 봐. 내일 돌아오신다는데 밤 12시까지 하나 봐. 그래? 그렇구나. 아, 그럴 줄 알았어. 난 다 예상했어. 저랑 너무너무 친한 친구지만 친구가 모든 걸 아는 척할 때마다 좀 왜 그럴까 싶고 김빠지곤 해요. 친구의 아는 척. 그만하게 할 수 없을까요? 궁희애라고 있고요. 관심법 쓰는 친구라고. 채팅창에 이거 작가가 성재를 먹이려고 쓴 사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김정영님이 혹시 저한테 하신 건가요? 이거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화낼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쵸. 네. 갑자기 공감이 되네요. 뭐가요? 아니요. 네. 아무튼 모든 일을 아는 척을 하는 친구 사연인데 목동 해밀우동 맛있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는 척을 하시네요. 네. 아무튼 윤수에게는 안 합니까? 윤수? 뭔가 아는 척. 아 윤수는 다 알고 있었다는 척. 안 합니까? 아, 윤수는 안 걸렀는데 소희 씨가 윤수에게. 아우 저도. 아 그래요? 네. 옆에다가 화를 좀 내라고. 저랑 윤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는 척을 한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다. 실제로 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뿐인데 모르는 척을 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네.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아는 걸. 그쵸? 티를 내서 짜증나라고 하신 분 있고 자기 사연. 난 알기 싫다. 아, 또 배워세라고 하신 분이 그래요. 아는 척을 고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를 보세요. 아는 척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딱처 배포이라고 보고 있는데 손에 써줘야 되나요? 소혜야 표정을 좀 숨겨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뭔가 이렇게 설명이 길어질 때 소혜씨가 네. 항상 네네 네. 네네. 아, 네네. 이렇게 하면. 김희세니까. 네. 아. 아, 그런 방법 좋다. 뭐요? 김희세게 하는. 김세게? 네. 아. 니가 알 줄 알고 있었어. 응. 그래, 니가 모르는 게 뭐겠니? 그래. 예.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렇죠, 다 아시죠? 네, 그렇죠. 니에, 니에. 비니 딱밤을 준비해 두자라고 하신 분 있고. 절대 알 수 없는 걸 물어보자.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결국 알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고향 친구 이름 물어보라고. 자, 지금까지 한입사연 한입연기 코너였고요. 일요일 김소혜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밌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랑 팽디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여 드릴 테니 제보 많이 해주세요.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미의 보름달. 풀어가지고 너의 뜯어서 작업한다.
다음에 네. 여기 보면은 손이 있어. 그 손이 마침 남들 그런 것도 시간 중요하잖아요. 손한테 시간이 좀 중요하겠대. 그래. 아, 밖에 손 있다. 창작에 네. 원하는 대로 물 따면 되는데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아, 네. 물 뜨거워? 물이요? 응. 아까 방송 전에 넣었지? 네. 더 다 뜰까? 뭔데? 뜨거운 물. 그냥 빨리 다시 떠. 지금 떠. 뜨거운 물을 뭐 했을 건데? 오늘 먹는 거가 그 물이 필요해. 되게 신기하네. 데일 우유 맛은 뭐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되게 핫한 건데. 따뜻한 우유요? 어? 따뜻한 우유요? 네. 근데 자판기에서 나오는 우유 맛. 우유 맛? 그게 나오는 우유 있잖아요. 그 우유 맛 나는 걸로. 설탕 얼마 넣었나 보자. 나트륨도 있네. 당류가 9%. 지방도 3%. 80칼로리면 우유치고 작은 건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이 들어오시네. 네. 미리 안 타놓고 하다가 하는 거야? 네. 이런 게 있는데요. 뭐가 뭐랑 뭐랑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까요?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탄. 이번 순서는 저 팽디의 신랄한 평가와 달콤한 맛씨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팽디가 매주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편의점에 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물건 후기까지 편의점에 있는 것이라면 뭐든 리뷰를 해드립니다. 오늘 편의점 음식은요. 자판기 우유 맛 음료입니다. 네네네네. 아, 이걸 어떻게 또 알았을까요? 사실 그 자판기에서 어렸을 때 그 우유를 뽑아 먹던 그거 먹어본 적 있나요? 네. 있어요? 네. 그 작은 네. 컵 모양으로 생겨서 나올 땐 종이컵에 나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먹어봤죠. 예.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사실 그 지하철이 처음 생기던 시절에 네.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뽑아먹는 어른들이 있고 네. 아이들은 우유를 뽑아먹을 수 있었죠. 저는 그거 먹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율무차? 아 맞아요. 전 네. 그거 킬러였어요. 맞아요. 율무차도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옛날이죠. 막 20원 넣으면 한 잔을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와 진짜 선해.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하얀 분유가 너무 맛있고 네. 특히 그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네. 커피를 뽑으려고 했는데 뭐가 약간 기계가 고장나서 커피는 안 나오고 분유만 잔뜩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프림이랑. 신기하다. 제가 차장이 20원에 충격받았다는 그만 말이냐고. 아, 20원 아닌가? 아니 지하철이 60원이었거든요 그때. 오 진짜요? 네, 지하철 60원이었습니다. 네. 저도 차라리 미군한테 미군한테 받은 거 아니냐고 하죠. 아 정말 60원이었어요. 아 상표품도 아니고요. 20전이냐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아 너무 옛날 얘기 됐나? 아무튼 그 시절부터 자판기에 커피, 우유, 율무차는 아, 지금까지도 잘 오고 있는데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20원이 너무 충격적인가? 저도 생활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가 상승률 미쳤다고 지금 이건데. 오 대단하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토큰이 50원이었으니까요. 토큰? 네, 토큰이라고 이게 아 동전에 구멍 뚫린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하나를 이렇게 딸깍 넣고 가는 아... 시스템이었는데 아 설명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상평통보 같네요. 자, 아무튼 네. 그 분유 맛 자판기 우유 맛 음료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타볼까요? 네. 네. 아 이거를 그 믹스커피처럼 봉지 안에 든 거 컵은 따로 제공이 되는데 봉지 안에 든 가루가 있군요. 네. 뜯어드려요? 아니요, 제가 뜯었습니다. 네. 어렵게 뜯네요. 되게 분명히 쉽게 뜯는 법이 있었을 텐데. 세대창왕의 토큰이 아니라 코큰 아니냐고. 그리고 자. 오. 세대창왕의 소의 먹기 싫은 표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냄새 어때요? 이거 그 기침을 하면 어떡하니까? 네. 이 약간 밀가루 냄새처럼 그 냄새예요. 아, 그 말랑 카땡 아세요? 아 알죠. 그 냄새예요. 아 저도 한 번만. 오 완전 말랑 카땡이 짠 버전? 아니 안 나는데? 그러세요? 왜 저는 향이 안 나죠? 어떻게 먹어요? 아 제가 뭘 여기다가 뿌린 것도 아니고 향을 맡은 것 뿐인데 여기서 나요. 아 그래? 세대창왕이 더럽게 왜 그러냐고. 아니 여러분 냄새는 개처럼 맡아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끊어서 맡는 게 최고입니다. 나요? 그 뭔지 알겠네요. 뭔지 알겠죠. 네. 근데 코에 좀 들어가서 너무 가까이 됐네요. 네. 세대창왕의 네. 아, 나는 개라고. 아 식사해줄 최악이라고. 개성질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타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선이 바깥에 있어서 더 보기 좋아요. 뜨거운 물을. 네. 이게 진하게, 연하게 그 선인데요. 아니, 바깥에 있으니까 불편해요.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는 거예요? 네, 내려... 안을 봐요.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네요. 자. 한 요 정도? 요 정도면. 바깥을 네. 보면서 합시다.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휘졌죠? 여기 안에 스푼, 종이 스푼이 들어있어요. 그거 왜 약간 있지? 그 조리땡이 나오는 거 긴 버전? 그래요. 자. 아. 네. 소리 좀 들려주세요. 자, 이제 거의 섞인 것 같습니다. 잘 섞이나요, 근데? 예. 가루가. 막 이렇게 덩어리 져가지고 막 입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예, 있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 향이 좀 약해서. 아, 저는 확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고든 팽지라고 오고 있고요. 아, 여기 그, 테이크아웃용 커피 컵처럼 뚜껑도 있네요. 네, 뚜껑이 네네. 있습니다. 자, 일단. 하지만 저는 덮지 않고 먹어볼게요. 시켜보시죠. 코가 막혀. 오, 아니 근데 이게 우유 맛이 아니에요. 무슨 맛이에요? 약간 말랑카오, 아 말랑카땡 맛이다. 네, 그거 녹인 맛? 약간 그거 녹인 맛? 와, 진한 약간... 자판기 우유의 그 진한 분유 맛은 아니에요? 그거보단 묽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수프 맛 나요. 수프 맛이 네, 난다고요? 네. 드셔보실래요? 아, 어때요? 안 돼요. 감기 걸릴까봐요. 약간 진짜 수프 맛 나요. 수프? 어떤 네. 수프? 수프면은 그 자판기 우유보다 더 진한 거 아닙니까? 그 콘수프 있잖아요. 네. 콘수프 맛이 나는데 되게 달콤해요. 약간 완전 달콤한 옥수수 과자 녹이면 이런 맛 날 것 같은데요? 향은 진짜 자판기 우유 그 향인데 완전히? 저는 자판기 우유 맛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안 드셔보셨구나 제대로. 네, 저는 그 율무 그것만 먹어봐서. 이거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딱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자판기 분유 우유 그 맛이고. 네, 아 정말 그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안 마셔봐도 알 것 같아요. 네.
자, 채팅창에 이거 건빵이랑 먹으면 대박 아니냐고.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한 건빵과 먹으면 딱일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네. 아, 킁킁 제발 그만해달라고. 20원짜리 스멜이라고. 있고. 라면 국물이에요, 그거? 물어보신 분이. 네, 맛있네요. 네. 예전에 20원 내고 이런 걸 먹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코가 막혔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자, 보온 위에 좀 덮어놓을까, 뚜껑을?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자판기 우유맛 음료를 즉석에서 뜨거운 물 부어서 먹었는데 네. 자, 맛시로 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생각하실... 아, 생각했어요 벌써? 생각 좀 뭐 써도 되고 아. 약간 생각할 시간을 좀 주려고 네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일침부터 여기까지 부담스러운 자, 빈공간 금지.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삐짐부터 갈게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들판에 젖소 한 마리 너는 달구나 아마 행복한 젖소겠구나 끝까지 말랑 카땡으로 가는 거예요? 맙소사 아 말랑 젖소라고 하신 분 있고 달기 때문에 행복한 젖소일 거라고 말랑 한우라고 하신 분 있고 흰 들판은 뭐예요? 보통 들판은 초록인데 흰 네. 들판 우유니 사막 위에 젖소인가요? 네 맞아요. 아 우유니 사막 위에 아 젖소의 우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행복하느라고 그래요. 아 고기 맛을 평가한 것 같다고 질문했습니다. 네 행복한 젖소가 우유도 맛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요. 네. 아 시적 허용 괜찮다 하신 분 있습니다. 그래요. 아, 소의 오늘 젖소룩인가요? 그러시는 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블랙 화이트네요. 그렇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느낌있게 뽑아내네요. 역시 시인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내가 젖소라고 하신 분 있고. 구호물 품의 맛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저도 나중에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리뷰할 제품은 뭔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럴싸했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마무리로 팽디의 ASMR 시간을 광고? 네. 광고 듣겠습니다. 아이스를 팽잡은 다음 주 거야? 예, 스페로 둔 거야, 일단. 혹시 분량이 모자라면 꽁도 두 개를 해도 시간이 길어지지가 않아요. 많이 먹어. 안 먹어봤니? 네. 길어졌는데. 어때? 오빠 레오 되게 진짜 말랑카우 맛 나요. 말랑카땡 녹인 맛? 그래. 네. 말랑카우가 없던 시절에 이거부터 난 먹어봤는데. 딱 이 향기야. 정말. 광고. 네. 근데 오빠 그 향이 그 맛이 향기예요? 아니, 향은 딱 완전 그거죠. 그거야. 그냥 분유야. 나도 안 먹었는데 그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 딱 이거야. 이게 원래 그냥 우유는 이 광고. 우유는 네. 원래 이거 광고 듣겠습니다. 했다고 하신 문자, 메일을? 네. 마무리로 우유는 그냥 우유만 차가운 우유인데 배워도 이거보다는 네. 달지 마무리로 생디 ASMR 시간 해주시고요. 그럴싸했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광고 듣겠습니다. 2호선 지하철 2호선 있잖아. 그게 처음 개통됐을 때 지하철 이렇게 기다리면서 할 게 없잖아. 네. 자판기 이걸 하나 뽑아와서 이렇게 마시는 기쁨. 지금은 어디서 볼까요? 전 옛날에 그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 커피 조그만 거 자판기에서 학교 갈 때. 그거. 커피를 근데 학생 때 우리는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 저도 성인이 된 다음에 네. 먹으라 그래서 아 그때까지는 안 먹었었어. 네. 완전 초등학교 때니까 몰래 먹었죠. 그때 500원이었는데 지금 돈가? 20원이요. 뭐라고? 뭐라고? 25배가 차이나. 지금 지하철? 아닐 거 아까 지하철은 1200원이잖아. 아까 커피 20원이었잖아요. 충격 먹었어 지금. 소에 500원이래. 아 자판기? 60원에서 1200원이면 200%가 된 건가? 20배가 된 거니까 2000% 상승인가? 대몽준이라고 하시는데 20배 2000% 진짜 60원이었는데 태어났을 때 대통령 누구였어요? 응? 태어났을 때 대통령 박정희지. 여기 이승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네. 아깝게 박정희 시절을 겪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소희는 태어났을 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저 태어났을 때요? 99년도에? 99년이면은 김대중 대통령. 그렇나봐요. 클로징 가겠습니다. 노랜. 마시고. 노랜. 소희가 소희 소개해 주세요. 네. 소희는 어목한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구나. 국민의 정부 시절. 뭐 이렇게 계속 아 있길래 2018년 3월 11일 일요일 김소희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 했고요. 끝 인사는 팽디에게 맡기겠습니다. 팽텐 끝곡입니다. 정승원의 눈사람.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희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와 진짜 어휴 어떡해 독한 기침인데 물 떠줄까? 아 아니요 이거 네 대본이네요. 와우. 오! 신기한 걸 봐버렸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갈까요? 안녕하세요. 3월 18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애덤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즈. 네.
아, 박선영 아나운서가 뉴욕에서 애덤 레바인 찼다고 가짜 뉴스를 뿌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 들어본 곡이군요. 아, 보디가 뉴욕에서 찬 분이네 라고 질문이 있고. 자, 일요일 저녁에 듣기 좋아서 들었는데 마침 오늘이 애덤 리바인의 생일이더군요. 네, 베텐이 요즘 섭외 라인이 대단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외국 스타들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뭐 언제 나와가지고 저희 노래 튼 적 있나요? 물어봤을 때 아, 저 생일 때마다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아,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후로 가짜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해명방송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어떻게 된 건지 팩트체크로 나오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아무튼 외국 스타들이 초대되더라도 개인기랑 가상 CF랑 ASMR이랑 요즘 베텐에서 미는 노래방 블루투스 마이크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통과 의뢰예요. 네, 소외시도 했고요. 자, 다음 초대석은 누가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이 소중한 이유 중 하나죠. 오늘은 저 대신 김소혜 DJ가 팽텐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월요병에 시달리는 펭귄 여러분, 곧 힐링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소리도 허스키한데 분위기 있는 노래 한 곡 부르자. 아, 지난주는 네. 일단 그 나레이션을 살려가지고 네. 방송은 아. 안 나갔어요. 세이브해뒀어요. 네, 저희 엄마와 함께 들었습니다. 숨죽이고 아, 네. 들었어요. 아, 그래, 노래 안 나와서 어땠어? 섭섭? 아, 아니요. 저희 아니, 그래도 열심히 불렀는데 안 나와서. 아,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 유튜브로 다 나갔는데 뭐. 네, 진짜 완전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체 하나를 불러줘야 되네. 네? 네? 메이저 나오겠는데. 네? 왜 그러세요? 유튜브에 어차피 박제가 돼 있는데. 그게 아. 소의 실력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게 좀 속상해서. 나중에 같이 듀엣 합시다. 듀엣 곡 하나 갑시다. 저만 죽일 수 없죠. 표정이 섭섭한데? 아, 진짜 절대 아닙니다. 이 절대 아닙니다. 상어 가죽 듀엣이라고. 아니. 오빠의 왁스 가자. 논개소에. 철이엄이에. 철이엄. 응? 뭐 연습해서 보면. 철이엄이에. 철이엄이에. 너는 왜 그거? 그요. 네. 그런 옛날 노래가 있어. 아, 네. 할 수 있어요. 베라버님 목소리가 좋아서 좋은 노래 부르면 엄청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니야, 노래 못해. 나 아나운싱만 잘해. 쳇. 자, 가겠습니다. 뭐 마시는 거였니? 캐모마일. 캐모마야. 봄이 왔나 봄 꽃이 하나 둘 필 준비를 하나 봄 둘이 함께하는 걸 보니 봄은 꽃을 좋아하고 꽃도 봄을 좋아하나 봄 그럼 팽텐을 함께하는 우리는 나도 펭귄들을 좋아하는데 펭귄들도 나를 좋아하나 봄 펭귄이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봄에도 팽텐!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지기 여러분이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팽디. 아, 팽디 SNS에서 아주 귀여운 사진을 봤습니다. 아, 저 어렸을 때 소혜 씨의 모습. 네. 네. 아빠 품에 안겨있는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도 있고. 네. 네. 제가 지금 사다 드린 것 같은 평창에서. 어, 이게 옛날에도 있었네요. 분홍색 이 머리에 뒤집어 쓰는 네. 게. 이게 뭐예요, 이거? 저거 생각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이게 언제 건지. 이게 몇 살 때입니까? 엄청 어렸을 때죠.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6살? 6살. 네. 그렇군요. 네. 이거 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딱 찍혔네요. 그래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는데 지금 버릇이 남아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아니고, 안 파요. 그래요. 코파는 네. 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6살이면은 그래도 21세기네요. 그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또 굉장히 옛날같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네. 코파다가 감기 걸렸구나. 아니에요. 네. 저의 과거 사진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까 놀랐지만 네. 고등학생 때 이 졸업사진을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놀랍니까? 똑같지 않나요? 저 약간 빼빼로 같아요. 약간 빼빼로 닮으셨네요. 그리고 이게 눈이 네. 쉼표 같아요. 작단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쉼표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 눈이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그 개눈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눈이 작고, 아. 예, 쉼표 뭔지 인정합니다. 네, 정말 칭찬이면은 유치태. 채팅창에 순수하게 모욕 주고 있다고 지금. 아니에요. 그 본인은 전혀 생각 안는데 굉장히 모욕을 주고 있는 거라고. 아, 아예. 예. 시적 표현 대단하고요. 네. 네. 자, 눈 두 개 합치면 태극기 모양 된다고. 네. 자, 아무튼 고등학교 때는 제가 뭐 들쭉날쭉 해가지고. 이때는 굉장히 말랐을 때 사진을 찍었네요. 진짜 대단하다. 네. 지금이랑 별 차이는 없죠, 근데. 그대로 남아있죠? 네. 이때는 뭔가, 이때는 겁이 좀 많은 분 같고요. 아, 이때요? 네. 아, 예. 지금은 하나도 안 그래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아무튼. 눈썹은 건곤감리냐고. 근데 팔자이긴 하죠. 우와.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이때는 저희가 두발 자유화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좀 3학년이라 네. 약간 길렀었던 겁니다. 아, 역시 앞머리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때도 앞머리는 내렸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가운데 가르마가 보이는데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가운데 가르마를 썼었거든요. 예. 지금이랑 크게 다른 스타일은 아닌데 이만 항상 가리고. 그러세요? 되게 신기하네. 네. 네, 소의 색칠 중이니? 이러시고 있는. 아, 지금 저한테 색칠했나요? 네, 앞머리 만들어 드렸어요. 자, 보실까요? 아, 훨씬 예쁘죠? 지금 제 머리에다 겁이라고 쓴 건가요? 겁이 많아 보인다? 네.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게 모욕당한 느낌이네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채팅창에 컬러네? 흑백이 왜 아니지? 라고 하시면 있는데 아, 저 때는 컬러였어요, 여러분. 네. 자, 이거 소장할게요, 제가. 네, 좋아요. 머리 스타일 해줘서 감사드리고 네. 구두약 발라놓은 것 같네요. 이마에다가. 자, 아무튼 어린 시절은 참 할 얘기가 많은 사진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끔 졸업사진, 뭐, 초등학교 때 거, 중학교 때 거, 뭐, 고등학교 때 건 지금이랑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고등학교예요. 아, 그쵸? 네. 깜짝아. 중학교, 초등학교 보면 진짜 어릴 때라서, 그때 보면은 참 특이한 느낌 많이 드는데. 우와, 신기하다. 네. 뭐 더 네.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네. 네. 그래요. 아, 일제시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건 아니고요. 자, 날씨가 아주 좋아졌는데. 네. 뭐 밀크랑 산책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나요? 아, 이제 진짜 슬슬 밀크하고 산책도 해야죠. 요즘 못해서 밀크가 되게 애교도 많아지고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켜야 됩니다. 네, 강아지들은 인간에게 붙어있긴 한데 네. 산책은 정말 자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로. 그, 어떻게 보면 감옥 생활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쵸. 특히 요즘은 다 아파트에 사니까 햇볕도 좀 쬐주고 바람 쐬주고 땅을 밟게 해줘야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소희 씨도 산책 많이 하면 좋으니까요. 네. 네, 많이 하시고. 혹시 이번 봄에 뭐 좋은 스케줄 있나요?
저희한테 슬쩍 알려주실만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곧 좋은 스케줄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뭐 애매한 대답이네요. 아니 만약 생기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그러면 첫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본격 팽디의 야자 타임. 어느새 성인이 된 척 팽디 맞춤 코너입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네. 요거는 멘트를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느새 성인이 된 저, 팽디 맞춤 코너입니다. 이게 저가 쉼표 앞에 있으면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쉼표? 어느새 성인이 된 저. 네. 자, 누구한테 한 소리 들어야 몸이 움직이겠다 싶은 분들,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릴 건데,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열일, 열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일침 달고 게시판이나 문자나 여기저기 보내주세요. 나이를 꼭 써주시고 이름을 꼭 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네. 자, 1413님, 31 여성 팬입니다. 평소에 매운 걸 너무 못 먹어서 기피했는데 팽디의 불땡볶음면 찬양을 듣고 호기심에 먹게 됐어요. 그 후로 중독돼서 다음날 배가 아파도 1일 1불땡을 하는 것 같아요. 작작 먹으라고 일침 좀 해주세요. 어우, 진짜 저랑 비슷하시네요. 1일 1불땡 요즘 전 많이 안 먹긴 하는데 작은 거 사면 더 먹게 되더라고요. 밤에 매운 거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배가 좀 아플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저거 불땡은 됐네. 불땡은 괜찮던데. 알았어. 핑계로 또 먹을까 봐 걱정됩니다. 윗뚫린다라고 하신 분 있고 1일 1불이라니 라고 좀 있고. 자, 작작 먹으러 일침 좀 해주세요. 팽디의 일침. 일삼아, 매운 것도 계속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것도 맛있게 한 번 한 번씩 먹는 게 가장 좋을 테니까 그만 그만 먹자. 자, 아, 이상 불닭의 내성 생긴 팽디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근데 저도 밤에 먹는 게 참 버릇이에요. 아, 저도 해요. 이 배텐 끝나고 들어가면은 이 방송의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가 않기 때문에 잠이 바로 안 와요. 예? 아니, 아니요. 뭐야? 방송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너무 시적이었나요? 방송은 저는 전력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이 릴렉스가 안 되는 거죠. 아. 긴장 상태가 풀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11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2시 아닙니까? 아, 그럼 그때 바로 잠들면 좋은데 잠이 잘 안 와요. 네. 아, 이걸 모르시나요? 방송의 열기? 몰라요?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방송의 열기가 왜? 아, 무슨 올림픽이냐? 평창은 올림픽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면 몰라더라고요. 아, 지금. 그 열기는 알겠어요. 아니, 저 중계가 끝나고 막 새벽 2, 3시에 들어와도 잠이 바로 안 와요. 그건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각성이 돼 있으니까. 네. 배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와, 대단하시네요. 밤에도 배성재의 쉼표는 감기지 않는다고. 아, 아니, 이제 쉼표 큰일 났다. 이거. 네. 갱년기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약간 뭐를 먹으면 잠이 금방 옵니다. 뭐 드세요? 뭐 이것저것 전 견과류를 일단 시작을 해요. 아~ 견과류만 먹고 건강하게 자야지. 왜요? 네. 에이, 그럼 배가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네. 땅콩 몇 알만 먹고 건강하게 자야지 이러다가 땅콩이 위를 깨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냉장고에서 맥주캔이 발견됩니다. 이러면 음료수까지 장착이 된 거죠. 많이 먹고. 와. 아, 콜라비 먹는 거 아니었냐고. 추억의 콜라비. 콜라비가 있었지, 참. 콜라비. 참, 까먹은 지 1년이 넘었네요. 와. 지는 청취자들한테 콜라비 추천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이제 콜라비 쪽으로 돌아와야 되겠네요. 뭘 먹으면 제일 좀 데미지가 적은가요? 데미지가 적은가요? 그나마, 진짜, 안 먹으면 집중이 안 된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배고프면? 그럼 오트밀. 오트밀. 네, 오트밀이 짱이에요. 배가 부른가요? 네. 오트밀이 짱이고 근데 저가 밤에 먹는 경우는 거의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만족하기 위해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무슨 차이예요? 배고픈 거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는 완전 다르죠. 아,
저도 사실 배고프다기보다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아, 느낌. 그때는 먹고 싶은 걸 전 먹어요. 오트밀로 안 되고? 네, 안 돼요. 아, 우국가사리 추천하신 분 있고 생양배추 먹으면 대만족이라고. 두유 하나. 아, 두유 좋죠. 뭔가 좀 아, 선두를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잠이 바로 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아, 조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어나는 건 힘들지만 잠자는 게 이제 좀 길게 잘 수가 있어요. 네. 일찍 자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먹고 그냥 자면 됩니다. 네. 근데 야근하는 사람들은 꽉 밤늦게 12시쯤에 뭔가 확 땡겨요. 아, 그렇죠. 맞아요. 아, 어디 공복 물리에 없냐고. 자, 어쨌든 1413님 작작 드시고요. 네. 자, 이번엔 박주빈님. 팽디, 제가 한 달 전에 최신 폰으로 바꿨는데 얼마 전에 떨어뜨려서 액정에 금이 갔어요. 한 번만 더 떨어뜨리면 액정이 아예 나갈 것 같은데 그럼 20만 원이 더 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액정을 지키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폰을 지금 바꿨어요. 폰을 아예 바꿨습니까? 네, 아예 바꿨습니다. 오, 새거네요? 네. 비싼 걸로 바꿨네요? 오. 완전 그래서 이제 저도 애기처럼 다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케이스 안 해놓은 거죠? 네. 케이스 안 해놓으면 그 그립감이 좀 떨어져서 결국은 한 번씩은 더 떨어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전 지금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약간만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요. 귀한 건 집에 모셔두고 와야지. 하시면 있고 큰 폰이네요. 네. 큰 폰이 이제 플러스입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그, 이, 너무 크면 네. 주머니에 잘 안 들어가서 아. 작은 폰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폰들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큰 거 쓰면 작은 거 잘 못 쓰겠던데. 또, 시간 지나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채팅창에 저도 옴니땡 폰을 아직도 애기처럼 키우고 있어요. 아. 그거는 조심해야죠. 정말 톡 건드리면 와장창이죠. 자. 박주빈님에게 액정을 지키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액정이 요즘 정말 비싸니까 좀 지켜보자. 나도 바꿨다.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저는 금 갔을 때 바로 수리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금 간 걸 보면 볼수록 계속 마음에도 금이 가요. 네. 그리고 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신발끈 풀는 것도 빨리 매는 게 나은 것처럼 액정도 금 가면 어차피 돈 쓸 거 바로 고치는 게 낫습니다. 맞아요. 결국 소에 자기 자랑한 거 아닙니까? 새 폰 샀다고. 네. 그러니까 사기 전에 모두 지킵시다. 홍현우님, 32 공시생입니다. 시험을 40여일 앞두고 불쑥 찾아든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요. 소혜님 9등급 버닝하실 때 무섭던데 그때의 분노를 떠올리며 혼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혼을 내주죠. 뭐 할 말 있나요? 네. 홍현우님에게 일침! 현우야, 나는 9등급이 아니었지만 넌 정말로 9등급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40일은 정신 차리고 하지 그러니? 저희 너무 감정 실린 거 아니에요? 지나친 감정은 어디서 9등급을 얘기하시죠? 나가 아닌데 아 간만에 제대로 된 일침이었다고 아 소의 혼 군영이라고 있고요. 아, 진짜 네, 분노의 일침 잘 들었다고 질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침이 아니라 그냥 구타에 가까운 거 아닌가 생각되고 가세요. 자, 홍현우님 정신 바짝 들었을 것 같습니다. 눈빛 진짜였다고. 자, 왕호영님. 스물넷 대만 사람이에요. 오, 외국 분이시네요. 한국어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소외만 생각나면 자꾸 못 읽게 돼요. 게다가 다른 연예인에게 한눈을 파는 데가 많아요. 무슨 소리죠? 집중력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알려주세요. 저희 작가분들이 이거는 약간 그... 조금 더 번역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일단 인터넷 그 번역기로 보내신 분일 수도 네, 있어요. 그런 그죠? 것 같아요. 왕호영님이고 네. 대만 사람이고 한국어 책은 열심히 읽는 거 팩트. 소혜 씨가 생각나면 자꾸 집중이 떨어진다. 그 얘기겠죠? 네. 그리고 거기다
다른 연예인 씨 말고도 다른 연예인에게 내게 한눈을 판다. 결론이 뭡니까? 아, 수혜 씨 때문에 책에 집중 안 되고 네. 또 다른 연예인에게 한눈 파느라 수혜 씨한테 집중도 못하고 집중력이 없는 분이네요. 이분은, 그렇죠? 네. 자, 왕호영님의 집중력을 위해서 아, 한마디 해주시면 아, 지금 잡덕이라고 하셨는데 공식 용어인가요? 이거? 자, 왕호영님에게 일침 대만에서는 호영아 일단 나만 봐줬으면 좋겠다. 한눈 팔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그러자. 네. 자, 아, 채팅창에 아니 왜 그 중국어나 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만 그 언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것입니다. 혹시 중국어 한마디 합니까? 저요? 네. 진소웨이. 무슨 말이에요? 제 이름이요. 아, 김소혜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것 말고는 잘 모릅니다. 피할량. 피할량? 예쁘다. 피할량. 그래요. 중국어도 구등급이네라고 하시는데. 아, 옛날에 많이 알았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전혀 몰라서. 자, 김소혜 영업이라고 지금 있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카라의 엄브렐라. 폐활량?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조심해서 마이크를 초록색 마이크를 써줄걸요? 라인 조심해가지고 이것만 잠깐 채워주시고 얼굴 가릴 것 같긴 한데. 아 그렇구나. 그런 거야. 아니 이거 어? 반대로 하면 되게 건드렸어 또? 응. 아 진짜? 나 안돼 나 이렇게 와우 저희 개슴 처리한 잠시만요 이거 내 얼굴이가 안 움직여? 잠시만 어린이.
됐다. 어, 됐다. 됐다. 뭔지도 모르겠네요. 어, 됐다. 됐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채팅 황급히 치던 것들은 소해가 친 거였습니다. 네. 지금 얼굴 안 가리죠? 응? 아, 네. 이렇게 치면 돼요? 이 정도만 가도 돼요? 가운데로 더 가야 돼요? 잠깐만 좀 써볼게요. 잠깐만.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좋다. 어.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먹는 거 할 때 이왕이 막 마이크 근처에서 아까 이렇게 소리가 잘 지향성이하고 잘 안 잡혔는데 이건 근처에만 데리고 가면 소리 잘 들릴 때 네. 먹을 것 같다는? 네. 간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 팽디와 베라버니의 연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죠. 여러분 주위에 통통 튀는 케이스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용기.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와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규환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올해 20살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지방에서 상경한 거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오티 날 옆에 앉은 친구랑 친하게 지내기로 결심했는데요. 소혜, 안녕! 어, 나 성재라고 해. 어? 어, 그래, 그래. 야, 오늘 미세먼지 농도 봤니? 와, 오랜만에 맑음, 좋음이더라. 와, 아, 너무 좋다, 그지? 어? 근데? 왜, 어쩌라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 아, 맞다, 너, 그, 오교시가 글쓰기 교양 아니니? 끝나고 밥 먹을까? 아니, 난 집에 바로 갈 거거든. 아, 그래, 그러면. 내일은 어때? 내일 과제할 것도 있고 만나서 할래? 어? 과제? 벌써 했는데 왜? 아, 알겠다. 너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지. 자꾸 친한 척하더니 이게 속셈이었니? 난 너한테 절대 보여줄 생각 없거든? 저리 가! 아, 아닌데 나? 그럼 너 왜 그래? 혹시 너 나 좋아하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해지면 좋으니까. 나 좋아하는 거 아니면 귀찮게 말 걸지 말아줄래? 난 학점이 목표고 자발적 아싸가 되기로 결심했거든? 그러니까 말 걸지 말고 내버려 둘래? 저는요, 정말로 그냥 네? 친해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대화했던 친구라 꼭 친해지고 싶었는데 다른 학교에도 이런 철벽대왕, 자발적 아싸 있나요? 자발적 아웃사이더를 원하는 친구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자발적 아싸였습니다. 아, 예. 예, 그랬는데. 아, 배성재 20년 전 스토리라고. 소혜 여기서 일침하네. 라고 하신 분이. 그래요. 아무튼. 예, 할 말이 좀 없네요. 오늘 AOA 특집인가요? 그러신 분이 있고. 왜요? 예, 아, 저희가 아웃 오브 아웃사이더를 실수로 AOAO 아~ 줄임말을 썼는데 아~ 생각해보니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OOO입니다. 네. 아우트. 네. 오존행이라고. 아무튼 이게 철벽을 친 분인가요? 이게 아니면 진짜 자발적 아싸가 되려고 그런 건가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 학점이 목표고 이기 때문에 자발적 아싸가 되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요즘도 그 학부제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고 소혜 씨도 잘 모르고 저 때가 학부제 시행의 어떻게 보면 원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때부터 처음으로 1학년들이 마치 고3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선배들이 좀 불쌍하게 보기도 했었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공부만 하니? 이러기도 했었고 예전에 대학교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엄청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셨었죠. 뭐? 모르겠어요. 사물함이 있다고 했었나? 사물함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속고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물함은 있어요. 대학교에. 사물함이 왜요? 아 그래요? 네. 사물함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사물함이 왜요? 하이 아니 사물함이 왜 없어요? 아니 그게 왜 근데 거짓말이 아닌가? 있습니다. 그럼 사물함 얘기를 제가 한 적 있나요? 그럼 진짜였나봐요. 아니 그러니까 사물함이라는 거는 대학교는 책이 원서가 두껍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원서나 이런 것들을 책가방에 다 넣고 다니면 너무 무거우니까 보통은 사물함을 신청한 학교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돈을 뭐 얼마 내고 자기 사물함에다가 책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죠. 네. 그리고 그 이제 거기다가 신발 주머니 같은 걸 넣어야 돼요. 아이 신발 주머니는 진짜 아니다. 그거 초등학생도 이제 안 하고 다니는데. 아니 왜냐면 그 사물함 앞에서 학생들이 이제 종례를 해야 돼요. 네. 아니 정말. 네. 종례하잖아요, 종례. 사물함은 약간 믿음이 가는데요. 그거는 헬스장에도 있고 하니까. 아니 죄송해요. 근데 아닐 것 같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거기다가 이제 신발 주머니도 넣고. 에이, 보통은 자기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에이. 근데 대학교는 자기 자리가 없이 강의실을 옮겨 다니니까 사물함 앞에서 그 담임 교수님이 종례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은데. 그래요. 진짜. 어쨌든 저에게 나 대학생은 잘못했어. 선도부가 첫날부터 잡아서. 지각하면 선도부가. 선도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 선도부는 없죠. 대학교. 아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대학교 제가 상상하는 대학교는 평온해요. 무슨 대학교를 상상하는 거? 아니 선도부가 없잖아요. 저 또 속을 뻔했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복학생은 헌병이 잡는다고 하십니까? 네. 자, 근데 대학교라는 게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통 미드나 이런 걸 보면서 네. 미드나 영드 네. 이거 보고 해리포터 보고 그러면서 저런 학교겠지 정말 뭔가 그런 느낌 네. 하지만 가보면 또 달라요 치열한 경쟁 속에 경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팽텐을 듣고 있는 학생 펭귄들도 많을 텐데 어색한 새학기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좀 알려주세요 꿀팁이요? 아 근데 저도 너무 아싸라는 얘기 많이 들어서 우리 멤버 언니들도 저도 보고 다 그렇게 얘기해서 약간 자신 있는데 저는 먼저 말 건다? 가서? 먼저 말 건다?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딱 이러다 넘어질 수 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인데 혼자 있는 친구야. 그러면은 갑자기 딱 넘어져.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래? 하는 거죠. 그렇죠. 수혜 씨가 얘기하면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아무튼 저도 이렇게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한두 명은 꼭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두 명이 아직도 연락이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서로에게 좀 도움을 주고 그런 스타일인데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간다라고 하는데 진짜 사실 첫 인사 건네기가 제일 어렵죠. 네. 여러분 힘내시고 네. 자, 저도 아무튼 아싸였기 때문에 아싸라고 해서 뭐 세상 사는데 크게 지장이 있진 않다. 이거 얘기 꼭 해드리고 싶군요. 그렇군요. 네, 사연 하나 더 가보죠. 이정비님이 보내셨습니다. 최근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들어온 회사라 그런지 신입사원은 항상 긴장 100%인데요. 특히 대답을 참 특이하게 합니다. 수혜 씨, 전에 같이 갔던 거래처 기억나죠? 오늘 그 샘플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바빠갖고 혼자 혹시 갔다 올 수 있겠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자신 없으면 얘기해요. 뭐 체크해야 되는지 알죠?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차를 몰고 다녀오셔야 돼요. 여기 차키 드릴게요. 차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또 작아지시네. 소희 씨 운전면허가 없나? 없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러면 급하니까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택시비는 청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할게요. 잘 다녀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소혜 씨, 네, 알겠습니다 말고 다른 말도 다음에 할 거지? 네, 알겠습니다. 아, 소혜 씨, 나 가볼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너무 바짝 얼어있는 신입사원. 큰 건 바라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서 한 문장씩만 더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긴장한 신입사원에 대한 사연인 건지 아니면 그냥 말 자체를 좀 짧게 하는 스타일인 건지 모르겠네요. 긴장을 많이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도 뭐 사실 그 신입사원 때 생각해보면 네. 그 윗사람들이나 처음에 그 조직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선배들과 말을 섞는 게 조심스러우니까 말을 어지간하면 짧게 하는 스타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약간 이걸 읽으면서 그 조세호 선배님이 생각났어요. 왜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 아, 그렇게 대답을 이제 잘 하면은 일단 좋긴 한데. 네. 그래요. 내 땡치킨 좋아하나 봄이라고 굳이 치킨 장르로 이걸 연결시키는 분이 있고요. 잘못 들었습니다. 이거 써먹으라고. 다음번에 그냥 알았으니까 그만해라고 얘기하라고. 조직생활 불가능하죠. 이 최소한 차장님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이게 윗세대와 혹은 아랫세대와 좀 차이가 나면 네. 이 대화 섞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접점 찾아내는 것도 요령이고요. 근데 그 요령을 굳이 왜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 요령을 갖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아니 필요하겠죠. 오늘 순수하게 모욕 주는 게 장르인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하여튼 팽디는 뭔가 그 신입생 네. 말고 네. 신입으로 어떤 그 단체나 네.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가 IY 때가 처음인가요? 그렇죠. 그 푸듀 할 때가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좀 긴장했었나요? 그렇죠. 바짝 얼어 있었죠? 네. 엄청 긴장했었어요. 그게 언제쯤 풀렸어요? 근데 저희 그 IY 할 때도 대기실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완전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사실 소속사 동료도 없었기 때문에 네. 쉽게 친해지는 건 뭐 어려웠을 그렇겠다. 텐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 딱 IY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 다다음 날 바로 집을 싸서 왔어야 됐는데 그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금방 친해졌어요. 네. 젤리피쉬만 해도 세 명이 같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잘 해냈습니다. 방금 집을 사가야 됐었냐고 물어본 분인데. 아니요. 무슨 말이죠? 짐을 싸가야 돼. 짐을 싸가야 되는데. 네. 여러분, 소혜 씨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감기 코맹맹이 소리입니다. 죄송해요. 집을 사가야 된다고 해서 시집 가는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부동산 그룹 IY라고. 지금까지 한입 사연, 한입 연기였고요. 김소혜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밌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세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 밤의 꿈. 꿀. 산이 레이나.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 밤의 꿀. 아, 이 노래 다 아는데. 한여름 밤의 꿀. 꿀. 뭐 할까요? 꿀. 뭐가 더 땡겨? 얘는 뭐예요? 뭔지 모르는 상태도 먹었어. 아. 지웠어? 네? 가렸어? 전 다 좋은데 뭐 먹지? 아, 이거 이제 봄이니까 이거를. 되니까 제보 많이 해주세요. 네,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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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것도 뭔지. 다음에 꿀. 카스텔이겠지 뭐. 빵 종류지 뭐. 꿀. 꿀. 꿀.
전문성 테마곡이라고? 간지러운 마음 똑같이 겉모습 먼저 설명하라. 체리 블러썸? 알려가지 마. 알려줄 제품을 알려줄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느낌만. 네. 라디오 듣는 사람들은 제품은 느낌만. 주관, 주관적으로. 마이크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아, 네. 알겠습니다.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순서는 저 팽디의 먹방과 맛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털어다. 팽디가 전에 먹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된 코너,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먹고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편의점 음식이고요. 상품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먹는 거 하나 줬더니 텐션이 확 올라간다고. 자, 일단 겉모습 품평을 해주세요. 이게요. 겉모습에 그 이제 봄 벚꽃이 막 활짝 필 때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묻어져 나오는 겉모습이네요. 아, 핑크색? 예. 예.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썸을 탈 수 있는 이벤트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 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본 갔다 올 수 있어요. 일본을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요. 그래요. 넘어가고요. 네. 아하. 자. 채팅창에 우리에겐 필요 없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와. 그래요. 자. 어쨌든 채팅창에 장범준이 이 빵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핑클 빵인가요? 국진이 빵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자. 한번 까볼까요? 열어볼까요? 오우. 여러 개 들어있네요. 이게 손바닥을 네 개로 이렇게 내동분하면 나올 크기예요. 정말. 아, 듣도 보도 못한 크기 측정법이군요. 아, 이 빵 네 개 합치면 손바닥 크기다? 네. 손가락 제외? 네, 손가락 제외. 정말 충격적인. 아, 약간 이거. 계량법이군요. 약간은 사탕 중에 그 빨강색 테두리, 아니, 빨강색인 사탕 있잖아요. 추파 땡땡? 예, 그거 말고 외국에서 그 종이로 써져 있는 그 조그만한. 아하, 네. 그, 아, 고깃집 가면은. 네네네네. 하나 들고 나오게 해주는 거? 네. 크게 크진 않은 거? 냄새네. 수원 왕갈비집 가면 꼭 그거 나올 때 그거 하나씩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거 냄새 드나요? 그, 옛날에 감기약, 그거 뭐죠? 감기약 냄새 나요. 시럽으로 먹는 네. 거? 그렇게 호의적인 평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굳이 킁킁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향이 강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향인가요? 근데 약간 체리? 네. 네. 약간 체리 향. 자. 어떤 맛인가요? 빵이 질기냐고 물어보시네. 빵이 왜 이렇게 질긴 소리가 나냐고. 일단 그 바삭바삭한 빵은 아니고 좀 말랑말랑하네요. 약간 그 술빵 아시죠? 네. 술빵의 촉감이에요. 일단 이 제품 광고는 어렵겠네요. 아니 진짜 떡에 좀 더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식감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손바닥 손가락 제외 손바닥의 4분의 1 크기 빵이고요. 체리 향이 나고요. 예, 좀 해열제 그 맛이 나네요. 해열제 맛? 네. 시럽과 해열제와 술빵.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술빵인데. 씹는 맛은 100% 술빵입니다. 그쵸? 작은 술빵. 어우, 지금. 채팅 창에 와, 소에 감기 났겠네. 이거 해열제와 시럽 맛. 이거 입 냄새 많이 나시는 분 강추입니다. 왜요? 지금 입안에 향수 냄새가 대박이에요. 아, 향긋하다가 아니라 향수를 입에 뿌린 것 같다고요? 네, 지금 파리 온 것 같아요, 약간.
여성 어우 제가 향수를 온몸으로 받은 느낌? 근데 만약에 술병보다 조금 더 달콤한 어우 그걸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향수로 양치한 기분 그런 느낌입니까? 네. 괜찮아요. 오 신기한데요? 지금 장점 얘기한 거예요? 단점 얘기한 거예요? 장점이죠. 장점이요? 네. 향수로 입을 헹구는 게 얼마나 찝찝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향수를 먹었다기보다는 향수 공기를 마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한데요? 향수는 코로만 한 건데. 네. 지금 뭐, 내 몸 안에 이렇게 들어온 느낌. 향수를 아 원샷한 느낌? 네. 어우 찝찝해. 어때요? 어떠세요? 아 저는 진짜 약간 씹는 맛은 딱 술빵 느낌이고 네. 겉이 생각보다 질기네요 진짜. 그렇죠. 그 저는 카스테라처럼 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뜯어 먹는 맛이 있고 어쨌든 이게 안에 우리가 무슨 팥빵이나 이런 것처럼 안에 완전 단 어떤 게 있을 줄 알았어요. 향만 맡고는 체리 향이 강해 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빵의 그 밀가루 성분 자체에 체리 향만 잔뜩 있는. 그러니까 이제 먹었을 때 입안의 향을 머금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인상 쓴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근데 오히려 저는 완전히 안에 단 게, 단팥 같은 게 확 들어있으면 먹고 죄책감이 느껴졌을 텐데 그것보다는 그 우리가 백설기나 술빵 먹었을 때 기분이 좀 개운한 게 안에 뭐가 막 단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빵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 이거는 아예 싱거운 거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유라던가 이런 거? 아니면 호박전? 벚꽃나무 밑에서 벚꽃놀이 하는 기분이라고 있고. 저는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빵 종류를 사면 대부분이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서 먹고 나면 다음에는 먹지 말자 혹은 몇 년 뒤에 먹자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좀 여러 개 먹어도 크게 죄책감은 안 느껴질 것 같은. 채팅창에 포장 불가라고. 포장 능력 보소. 있는데. 아, 소송을 막기 위해서 열일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달콤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그 느낌이에요. 진짜 이게 벚꽃, 그 옛날에, 뭐라 그러지? 그 전에다가 꽃잎 같은 거 해가지고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 느낌 좀 납니다. 예. 넘어갈까요? 자, 마취를 청해 듣겠습니다. 준비된 거 말씀해주세요. 화전 아, 양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난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 무슨 맛이에요? 근데 너무 적어. 그렇게 이렇게 심심한 느낌으로 먹기엔 너무 양이 적어. 보통 이 정도면 우리가 그 뭐냐 이렇게 된 거 뭐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 눈에 띄네? 아니 아니 빵인데 이렇게 빵? 빵인데 한 어 그 맛있는 거 있잖아. 아, 반만주 뭐? 같은 거. 치즈 뭐 아니야? 뭐 치즈 들어 있는 거 그래. 그거 그런 거 먹으면 우리가 거의 한 끼 먹은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는 모자라 좀 양이 잔뜩 들어 있어야 돼. 큰 크게 팔아야 돼. 그래 치즈 빵. 프레시 번인가? 아닌데. 자 어때요? 어렸을 때 먹었더라면 해열제였겠지만 지금 난 어른이다. 아, 벚꽃 같은 너가 내 옆에 있구나. 짧아요. 벚꽃 같은 네가 내 옆에 있구나. 이 빵을 본다는 얘기죠? 네. 아.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채팅창에 체리맛 술빵이라고 정리해 주신 분 있고 아, 제조사 자동차 시동 걸었다고 하신 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걸 너무 적은 단위로 포장했다. 아, 이거는 좀
잔뜩 벌크 스타일로 해야 집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먹어도 좀 죄책감이 덜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생각 갖게 됩니다. 아, 진짜 일본 하이쿠처럼 짧고 굵다고 질문 있고. 자, 다음은 광고 듣겠습니다. 근데 소해가 먹으면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은 자, 이게 되게 신기해요. 먹어봐. 뭔가. 아니 나는 다음은? 심심한 맛이라 좋은데. 광고 듣겠습니다. 과자도 나눠 먹자. 아 그래요? 과자도 도도한 나초보다 그냥 나초 벌크가 뭐. 맛있듯이. 오빠 먹어. 나 지금 많이 먹었어. 그리고 나눠 그 메가박스 팝콘보다 그냥 완전 완전 오리지널 팝콘이 더 맛있잖아. 응 맞아요. 그 외국 팝콘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어. 심노 짬통이라는데. 아 짬통이. 비슷한 걸 제품 이름 생각나요? 비슷한 게 있는데 그지? 있을까? 뭐 똑같이 파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좀 처음 식감인데 이거 처음 보는. 사실 익숙한데. 약간 술떡. 자 클로징 노래 듣습니다. 그날의 너에게. 3월 18일 일요일 김수의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고요. 끝인사는 팽디가 전해드립니다. 팽텐 끝곡입니다. 노을 그날의 너에게.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꼬꼬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아. 한눈 속에. 가능할까? 이게 맛있는데. 또 하나 남겼던 건 뭐야? 다음 주 공개해야 돼. 아, 그걸 아꼈다가? 아, 지금 먹을래요? 뭔데? 젤리. 그럼 신비감이 떨어지니까 다음 주 공개해. 젤리? 네. 뭐 편의점 음식이 뭐 신비감이 뭐 필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막 익숙한 대중. 신제품 위주로 골라라. 편의점 말고 그 올리브영 거 가면은 약간 수입 맞아요. 과자들 많이 있지 않나? 하리보. 지렁이. 하리보 지렁이 정말. 하리보 지렁이가 있어요? 하리보가 지렁이 젤리잖아. 곰돌이잖아요. 하리보의 최고 상품 지렁이지. 예? 컬러 지렁이. 예? 약간 꼼슬이 나.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츄파춥스에서 나오는 거? 아니, 컬러 지렁이? 지렁이 있지. 막 설탕 묻어있고 그런 거? 네. 설탕 안 묻어있지. 설탕 묻어있는 거는 쉬어서 싫어. 하리보에 그 지렁이가 있어? 있어. 하리보는 곰돌인데. 하리보는 곰도 있고 콜라. 아 맞다. 콜라도 있고 제일 맛있는 게 지렁이야. 어, 하리보 지렁이가 있네? 있어요? 응! 있어. 지렁이가 있어. 개구리도 있어요. 그래? 네. 오. 어, 근데 지렁이 진짜 징그럽다. 징그럽다고? 컬러잖아, 컬러. 투톤 컬러 아니야? 오, oh, what? 진짜 지렁이가 제일 맛있어. 지렁이 같아요. 진짜 지렁이네. 차 감독님이 진짜 하리보 매니아시고. 아. 집에 가면 하리보가 막 한 천 봉지 있어. 오! 우와, 대박. 어. 와우! 그게 제일 맛있어. 근데 좀 진짜 지렁이 같아. 지렁이는 좀 보통 있죠. 유충이 저런 게 있잖아. 맞아. 지렁이 저렇게 주름이 딱딱 마디가 있진 않은데. 벌크네. 와우. 지렁이에 대해서 잘하지. 어렸을 때 타보셨나봐요. 그럼 이름만 편토라고 그냥 다 할까요? 다 할까요? 그럼 다 해야지. 칼이 뭐야 근데? 저희 처음 먹어본 음식들. 두릅 먹어봤어? 어, 네. 완전 좋아해요. 그래요? 어른 맛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에 선지. 네? 선지 잘 먹잖아요. 완전 좋아해요. 뭐야. 다 먹었어요. 맞아. 되게 징그러운 과자. 아, 그런 거 먹으면 되게 좋아. 천엽도 뭔가 그래. 천엽 네. 먹 다시 더, 아. 더 시켜서 먹어. 아, 그날 먹었지? 네. 그날 그거 먹었지? 아니, 그거 있잖아. 해리포터.
아, 젤리. 젤리 알아? 아, 네. 유니버설 가면은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 어, 저 그거는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해 본 적 없어요. 이상한 맛. 이상한 맛. 아, 사왔어? 아, 저는 없는데 어. 거기 보면 토맛이 있어요. 토맛. 토맛이 뭐야? 토맛. 토맛. 그래서 먹잖아요. 쓰뜸이 하지 마. 아니, 아니. 어. 말하는 그걸 매긴다는 게 아니라 어. 그 맛이 있어요. 그리고 막 먹어 봤어? 이 귀지막이 맛. 어, 귀지맛 이런 게 있어요. 먹어봤어? 나는 토마스 나는 안 먹어봤는데 토마치 진짜 토마스 난데. 태진이 먹었어? 아, 우리는 안 갔어요. 그 우리가 갔던 디진이고. 귀지맛? 귀지맛. 귀지맛은 어떤 맛이지? 지렁이인데 진짜 지렁이 맛이야? 어, 아니 근데 먹었는데 맛이 왜 이러지? 그래서 보면 지렁이 맛이. 뭐 코딱지 맛. 맞아. 어. 다들 귀지맛은 아시네. 뭐라고? 그 먹어보세요. 있어? 코는 알지. 코딱지만 안다고요? 야, 솔직히 얘기하세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야, 그거. 코딱지 먹었어요? 인간의 본능이 아니요? 나 안 먹었는데? 누가 기억 조작이야. 난 4살 때부터 모든 걸 기억하는데 코딱지는 안 먹었는데. 프로이드 이론에도 나와. 프로이드야. 이야기 특집으로. 기억, 내가 기억하기 전에 먹었을 수는 있지만. 기억이라는 걸 하고 나서부터 안 먹었다. 안 먹었어. 선택적으로 기억을 이렇게 인간은 안 먹었다니까. 뭘? 뭘 과식했을 것 같은데. 무슨 과식이야. 과식. 방송 참 고품격이다. 아니 이거는 랩에 가. 안 먹었어? 저는 안 먹었죠. 아니 퍽 있는데. 제가 모래는 먹었어도 코딱지는 안 먹었어요. 아 모래는 나도 먹어봤다. 코알았지. 내 몸에 가까워. 완전 그 스브스 차장들이 이렇습니다. 모래는 그 실수로 그 겉에 있는 까끌까끌한 모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읽는데 누가 흙을 파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흙은 무슨 맛일까 그러고 깊이 파가지고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먹었는데 못 먹겠더라고. 어. 저는 고운 노래 만들어서 먹어봤어요. 먹었어? 먹었다고? 네. 왜? 소금 노래 하면서. 흙은 안 먹어. 많이 먹은 건 아니지. 이렇게 먹었어? 먹었어? 아니요. 저도 먹었어. 땅끄지 차장님이라고. 엄마 제 흙 먹어. 가식적이. 왜냐면 그나마 좀 축축한 모래가 맛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웻 에이지? 웻. 성지 역할 안 했구나. 뱀이야기. 뱀이야기 뭐야. 아 그래. 기억나. 먹어본 적이 좀. 씨름파, 씨름하다가. 내가 꽂혔을 때 먹어보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뭐 흑장난을 하면서 우연히 먹는 건 있는데 맛 이상해요.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잠자리?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해보고 느낌을 봐서 비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버렸나? 제 거들 화염이 지킬 그만하라고. 아. 오, 거의 1750명에 들어있네. 와! 옛날에 이걸로 기록 세워갖고 밥 먹지 않았어, 이 정도 기록. 이 정도면 기록이 옛날에? 초창기에? 나 1800으로 밥 먹었을걸? 우와! 모든 게 그 평창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만해. 역시 평창이 살아온. 1만 시대가 열렸는데. 좋다. 아직 속은 남았다. 아직 왁서구가 안 남았다. 나왔기 때문에. 진정한 시험 때. 갈게요. 배송제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갈게요. 네. 예측하는 분들 있네. 왁서구 300명도 옵니다. 자. 배송제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팽디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페이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남자의 로망 포튼가문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트렌드 스포츠웨어 빌랩에서 래쉬가드와 언더웨어, 서울대 공동개발 약콩도유에서 국산콩 두유 세트를,
바다모아에서 김자반 선물세트,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짱에서 쇼핑몰 이용권,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엔센스,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주식회사 플렉스파워에서 리커버리 크림과 선블럭 젤 세트, 바를수록 건강하게 차은백 화장품에서 아토 솔루션 크림. 바를수록 건강. 바를수록. 바를수록 건강하게 차인박 화장품에서 아토솔루션 크림, 1인 가구 전문 브랜드 BT온유 안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방문화 선도기업 비바싱크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죠. 어? 코 한번 풀고 하자. 그래, 아, 풀고 할까요? 풀고 하면 괜찮으실까요? 풀면 코가 오히려 막힐 수도 있어. 그래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저희 코 먹는다. 참여하시고. 다들 먹네. 이렇게는 나도 먹었지. 대상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참여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물맛 젤리. 이거를 톤을 약간 낮춰가요. 선물 가져가세요. 이렇게 날리지 말고. 아, 네. 이렇게 마무리하듯이 날리지 말고. 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아,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 네. 더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져가세요. 사진. 네요. 사진. 저희 손 가세요.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맞아요. 신노자키랑 수혜의 손 비교. 아, 많이 펴봐. 언니 손 진짜 작다. 넌 왜 이렇게 작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너무 귀여워. 그쵸? 아니 맞을 거면 한번 껴봐봐. 될 수도 있어. 맞나? 안 맞을 것 같아.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달고 귀여운 거야? 배송제 10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펭디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귀엽다. 배송제 10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펭디. 배송제 10에 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뜨뜻. 대한민국 부와 두피 산총물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주식회사 스티크림과 썬블럭 젤 세트, 30년 뒤에 애기한테 줘. 바를수록 건강하게 차인박 화장품에서 아토솔루션 가구 리커버리 크림과 썬블럭 젤 세트. 바를수록 건강하게 차인박 화장품에서 아토솔루션 띄워띄워 비바싱크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여러분 피규어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이건 어쨌든 왜? 여러분 1년 전에도 이 옷을 입었더라고. 딱 오늘. 아 그래? 깜짝 놀랐어. 나 이거 1년 만에 입은 거. 아 오빠 이렇게 배송제 텐을 벗겨준다 그랬나? 어. 아 진짜요? 뭘 해봐. 신기하다.
토요일만 잘 나오면 돼. 난 못 나왔다는 얘기? 아니요. 상품권! 주방문화 선도 기업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픈 거 좀. 딸 드리고 있음. 아프. 아. 현재.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애기 사진 어딨지? 애기 사진. 어느 손가락인지 봐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오른손이 아니 왼손 왼손 그게 왼손이지. 어.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나오지. 잠깐 웃는 거. 안 돼요. 자, 감기 빨리 나으시고. 근데 모자 잘 어울린다. 세탁 같아. 어, 모델처럼. 아, 코파는 이모티콘 있구나. 아, 코파고 먹는 이모티콘. 오빠 나오실 거예요? 어디? 하나, 둘, 셋. 이거 나 왜 이렇게 수도가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괜찮은데? 이거? 이거 괜찮은데? 이제 생방이시죠? 응. 여러분 생방송도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녹을 빨리 나와야 돼. 뜨거운 걸 달고 자야겠어. 여기 뒤통수. 샤워. 샤워. 네. 그러니까 여기 말고 네. 이 뒷목, 이 뒤통수 여기 많이 뭉치는 데 있잖아. 네. 뒷목이랑 뒤통수 아래쪽 여기를 뜨거운 물로 샤워. 뜨거워야 돼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뜨끈한 느낌으로 대고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여기가 약간 열리는 느낌이 날 거야. 네. 몇 번 해? 여러분 그 계절이 이제 바뀌어서 좀 그렇긴 한데 SBS 단복 패딩을 한 분께 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얀색 패딩. 저는 그거를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입었습니다. 여기 SBS 붙어 있는 건 뛸 수도 있어요. 오바로크라서. 냄비, 뭐 라면 끓일 때 써. 저 손 되게 커요. 그래도 평상시에는 못 하겠다. 왜? 귀여운데. 이거 안 돼. 얼마나 많아? 별로 안 넘쳐. 저 손 진짜 커요. 너 손이 왜 이렇게 크니? 수고한 너는 손이 왜 이렇게 작아? 얼른 가, 소혜. 네. 가서 자. 네. 아, 소혜야. 너 핸드크림 잘 놓고 갔더라고. 아. 어디 가보나 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꼭 끄지 마요. 꼭.